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의 기본 이론을 가르치는 박종학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뭐 재무회계랑 원가관리 회계는 아마 들으셨겠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재무회계를 듣고 세무회계를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도대체 세무회계가 뭐냐? 처음 들어봤다. 아, 여기 이제 세법입니다. 세법을 갖다가 우리가 세무회계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세법을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재무회계 때 또는 원가관리회계 때 재소개를 했기 때문에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쭉 제 자기소개인데 궁금하시면 각자 보시고 예, 바로 보겠습니다. 제 조세총론. 뭐 재무회계도 그렇고 원가관리도 마찬가지고 세무회계도 마찬가지고 초반에는 굉장히 지루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로 막 나와. 뭐 국세기분법이 뭐다, 조세가 뭐다, 뭐 가산세가 뭐다 이런 뭐 졸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계속 반복될 거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하면서 막 계산이 막 나오겠죠. 그때가 더 중요할 거예요. 먼저 이제 조세의 개념 봅시다. 조세가 뭐 세금인데 뭐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죠.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세금을 걷고 어떻게 세금 걷을 거냐?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그 법전에 있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 돈으로 내라 이거지. 금전 납부. 일반 보상성은 뭐 반대급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좀 살짝 구경한 거거든요. 조세가 이제 세금 아니겠습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걷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아, 국가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 이런 데 있잖아요. 아, 공공사업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과금을 얻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조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걷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과금일 텐데 이거 우리가 세금이다라고 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걷는 게 아니라 왜 걷냐?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 걷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벌금, 과태료 같은 거는 이제 조세가 아니다. 이제 회사가 삽질해서 내는 세금이 이제 벌금, 과태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말하는 조세는 아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둔 방금 봤던 뭐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세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걸 베이스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세금 걷냐? 법률에 써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걷는다. 법률에 없는 것들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컨셉. 그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세금 걷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납부 방법. 금전이 원칙이다. 뭐 당연하죠. 다만 이제 물납도 허용한다. 예외겠죠. 법인세, 소득세 또는 뭐 상속세, 증여세법 우리가 합쳐서 뭐 상증세를 하는데 하여튼 물납으로 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데 우리 부모님이 부자야.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다. 아무튼 뭐 돌아가셨다 또는 뭐 증여를 받았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없거든요. 통장 잔액이 뭐 50만 원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상속받았다 또는 증여받았다. 그 건물 뭐 100억짜리 받았어. 근데 돈이 없잖아. 어떻게? 물건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내든 토지든 내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다만 원칙은 뭐 현금으로 내라. 여기서 가장 어려운 말이 일반 보상성이죠. 일반 보상성의 뜻이 뭐냐? 여기서 있죠.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또는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었어. 근데 뭐 걷지 우리한테 뭐 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받는다는 얘기지. 일반 보상성이라는 얘기가 반대급부 없이. 그러니까 뭔가 돌려주는 거 없다는 거지. 세금 걷는 거지 돌려줄 의무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 운영하려고 뭐 또는 지자체 운영하려고 세금 걷는 것이지 반대급부 같은 거 없다. 테이크만 있지 기부는 없다는 얘기죠. 조세 분류 어떤 종류겠죠.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굉장히 뭐가 많아요. 뭐에 따른 분류에서 두 가지가 나올 텐데 꼭 각각 두 가지의 뜻을 아시면 되겠다. 보실까요?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국세, 지방세. 역시 뭐 졸리잖아요, 벌써? 졸리지 않습니까? 우리 첫 시간인데 졸린 겁니다. 제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항상 1교시가 가장 졸린 시간. 왜냐면 숫자가 안 나고 계속 졸린 얘기만 나오고 해서 졸린데 어쨌든 우리가 책으로 만약에 강의하면은요, 훨씬 더 졸렸겠지. 책으로 강의하면은 책 딱 펼쳐놓고 제가 막 읽어.
그럼 그 순간 막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지. 그나마 어디 전자칠판을 하니까 좀 덜 졸리고 할 텐데, 어쨌든 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뭐 책에 있는 걸 다 볼 필요 없다. 제가 지금 써놓은 그 요약 노트죠, 그렇죠? 뭐 요것을 가지고 계속 돌리면 되는 겁니다. 뭐 PPT로 되다 보니까 뭐 책자가 좀 두꺼울 수 있지만은 뭐 글씨 자체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책으로 보면은 뭐 두 배에서 세 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 요 핵심 요약 강의 그것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말이 핵심 요약 강의지,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웬만한 거 다 있다. 다시 그럼 국세랑 지방세를 비교하면 되겠네. 국세는 뭐냐? 국가가 세금 걷는다는 얘기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참고로 이제 3대 세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세금이 제일 많이 거치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다 국가가 징수한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징수하면 이제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등 이런 데가 부과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지방세죠. 취득세, 그 다음에 주민세 등등등 해서 그럼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는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자. 몇 가지씩 기억하자.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세는 이제 지방소득세 이런 말 하죠. 같은 말입니다. 뭐 원칙적으로 뭐 용어가 하여튼 바뀌었으니까 뭐 지방소득세인데. 뭐 이런 것들 옛날에 뭐 주민세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한테 뭐 10을 갖다 바치면은 지자체한테 1을 주고 국가한테 100 주면은 지자체한테 10을 주고 그게 이제 주민세거든요. 또는 뭐 지방소득세 같은 말이고. 뭐 취득세 뭔지 알죠? 건물 취득했다. 토지 취득했다. 차량 취득했다. 취득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 3% 그런 거. 그다음에 조세 사용 용도가 특정됐는지 따라서 분류, 보통세하고 목적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각각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득점 하실 분들은 이런 각종 세금들도 이게 보통세인지 목적세인지 다는 못하더라도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수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징수다. 법인세 소득세.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뭔지는 알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인이 이익 나면은 세금 걷는다. 개인이 이익 나면은 세금 걷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이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 국가가 그냥 걷는 거지. 그냥 걷는 거지. 이게 뭐 어디다 쓴다. 정해진 게 없잖아요. 목적세는 정해진 게 있다. 특정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지방교육세. 뭔지 다 알겠죠. 지방교육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 되겠죠. 지방교육을 위해서 쓰이는 세금이다. 그래서 각각 어떤 특정 목적이 있다. 위에 거는 특정 목적은 없다. 겁니다.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납세 문제 담세자가 같다. 다르면은 간접세인데 이게 뭐야? 세금을 부담하는 자하고 세금을 내는 자가 같아. 직접세. 다시 말해서 내 세금을 내가 내면 직접세인데 법인세, 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인 직접세고요. 잠시만요. 뭐 이런 것들도 일단 기억을 다 하자.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뭐 내보시면 알겠죠. 내가 내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간접세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뭐 하나 더 기억한다면 뭐 개별 소비세인데 어쨌든 이게 뭐냐 부가가치세 개념 자체가 여기 이제 사업자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어 소비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피자를 또는 뭐 치킨을 2만 원 주고 판다 그럼 또 세금 또 걷잖아요 10% 그래서 이 사업자는 이 치킨이 2만 원짜리인데 2만 2천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2,000원을 또 누구한테 갖다 바칩니까? 국세청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얘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다. 담세자. 부가세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얘다. 소비자. 왜? 원래 이 치킨 2만원인데 우리가 22,000원 내고 있는 거잖아요. 10%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누가 내? 얘가 내죠. 납세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얘는 이제 심부름꾼 역할만 하는 거예요. 대신 걷어서 대신 내주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 하는 거예요. 예, 둘 다 뭐 합쳐서 뭐 소비세 이렇게 하는데 소비 뭐 그런 얘기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뺏고 그 다음 4번에 인적사항 납세 뭐 그러니까 세금 내는 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지에 따라서 인세 뭐 사람 인 물세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인적사항을 고려한다. 그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인적사항을.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고려합니다. 뭐 안 배워서 모르죠. 안 배워서 모르지. 다만 대충 알잖아요. 개인의 소득, 법인의 소득 내는 세금인데 우리가 세율이 구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익이 많으면 소득이 많으면 세금 많이 걷는 거죠. 세율이 셉니다. 소득세는 뭐 6%부터 뭐 45%, 법인세는 뭐 10%부터 뭐 25% 해서 다 구간마다 다른데 결국 인적 사항을 다 고려하는 거죠. 부자한테는 많이 걷고 가난한 자는 세금 조금만 걷고 뭐 인적 사항을 고려한다는 얘기죠. 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더 할 얘기는 지금 아니지만은 부양가족 많으면 세금 적게 걷고 뭐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적사항은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물세는 이제 물건 자체에다 세금 매기는 거니까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적사항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10%잖아. 우리가 부가세 안 배웠어도 부가가치세 안 배웠어도 10% 그런 정도는 상식이 있잖아요. 피자가 또는 치킨이 2만 원인데 2만 2천 원 걷어간다. 그 10%.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지 뭐 사람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잖아요. 재산세, 뭐 재산세. 내가 뭐 아파트 갖고 있어, 빌딩 갖고 있어. 재산세 내거든요. 뭐 토지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를 내는데 당연히 그 금액의 기준으로 해서 금액 베이스로 세금 걷는 거지 뭐 사람 고려하고 이런 거 아니죠. 인적상 뭐 부양가족 고려하고 그런 거 아니죠. 물건 자체에 대해서 세금 걷겠다. 이 각각의 뜻들을 우리는 아시면 되겠어요. 종가세, 종량세, 종가, 가액이죠 가액. 과세 표준이 금액이다. 가액이다. 이거지. 가액. 금액이다. 뭐가? 과표가. 과표가 이제 과세 표준이잖아요. 세법상 이익을 갖다가 이제 과세 표준합니다. 회계상 이익은 당기 손익인데 세법상 이익은 과표야. 아무튼 종량세는 수량. 과표가 수량이라는 얘기죠. 과표가 수량이다.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세금 매기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참고로 이제 모든 세금은요. 과세표준 플러스, 그러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따라서 산출세액이 납니다. 나중에 다 하겠죠? 모든 세금은 과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따라서 산출세액이 나와. 아무튼 과표를 금액으로 할 거냐 이런 거, 아니면은 수량으로 할 거냐, 주세, 인지세 해서 이런 것이 이제 종량세의 뭐 대표적인 것인데, 그래서 뭐 그것이 금액이냐, 금액이 아니냐, 어떤 수량이냐.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면은 독립세, 그렇지 않으면 부과되면은 부가세. 이거는 부가가치세랑 다른 거예요.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랑 다른 겁니다. 부가세는 그럼 뭐야? 제가 참고로 써놨죠.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참고니까 제가 뭐 지금까지 해서 그렇지만 이제 CF 하면 다 봅니까? 다 참고사항이죠. 뭐 등록세 20% 내라,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뭐 취득세 10% 내라 해서 그 각각 본세에 대해서 뭐 곁다리로 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부가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기억을 하자. 그러니까 이걸 기억할 필요 없고 이런 항목들 제가 이제 밑줄 긋은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법인세 소득세는 이제 본세잖아. 본세 그 자체 갖고 세금 내는 거지 뭐 어디 붙은 곁다리 세금은 아니잖아. 이건 이제 곁다리 세금 얘기하는 거 부가세가. 조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 주체가 국가 지자체죠. 금전 납부가 원칙이었습니다. 개별적인 보상받는다 그렇지 않죠. 보상 같은 거 없었잖아. 기부 앤 테이크 중에서 테이크 받기만 하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기만 하지 기부 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보상적인 성격이 있다는 얘기가 뭐 어떤 보상 같은 거를 뭐 받지 않는다. 우리들이 뭐 반대급부 없이 뭐 부과된다. 그러니까 뭔가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받기만 하지 주는 건 없다. 뭐 그런 얘기고 조선의 국가 지자체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목적을 위해서 부과세한다라는 거 다 아까 충분히 이해했던 상황입니다. 조세 총론 조세법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1교시는 계속 그런 겁니다. 물론 2교시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이제 3교시쯤 되어야 드디어 이제 법소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하면서 막 숫자가 막 등장하고 머리로 막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죠. 그 전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듣다 보면 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조세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해서 한다. 그게 조세 법률지. 그러니까 법전에 써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법률에 써 있는 걸 가지고 부과 세금을 부과하고 뭐 징수 걷는다는 얘기죠.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 당국이 그러니까 국세청이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법전에 써 있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조세 평등주의, 그렇죠. 세금을 평등하게 걷자라는 것인데 보시죠.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 부과, 징수. 입법은 이제 법을 만드는 거고 부과는 세금을 매기는 거고 징수는 세금 걷는 것이죠. 하지만 뭐 거기에서 모두 다 모든 납세자들은 평등하게 뭐 별거 없네. 세금을 평등하게 걷자 이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야 조세 평등주의가 충족이 된다 이런 얘기지. 야, 그럼 실질과세 원칙은 뭔데? 이해 목적으로 하나 써놨죠. 명의 대여 등 해서 실질적인 만약에 사업자 그러니까 명의 대여자 그 다음에 사업자 여기가 이제 실질이지 그렇죠? 실질 사업자고 이제 여기 이제 실질적인 사업자고요. 명의만 빌려준 거야. 여기가 이제 실질 사업자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가 이제 형식적인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뭐 예시니까 뭐 그냥 편하게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업자가 명의를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나 다 이름이 이제 얘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다 사업하는 줄 알아. 근데 얘가 이제 실질적인 사업자인 거야. 이게 A고 이제 B입니다. 누구한테 세금 걷는 게 맞냐? 당연히 형식보다 실질이기 때문에 얘한테 세금을 걷는 게 맞다 이거지. 비록 대표이사는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얘가 대표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었는데 명함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실세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세금 걷는 거잖아. 얘한테 세금 걷는 거다. 그러니까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야 조세 평등주의가 충족이 된다 이런 겁니다. 아, 뭐 이거 뭐 어차피 예시니까 뭐 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신의 성실, 신의, 신, 믿을 신, 믿자 이거지. 서로 좀 믿자. 서로 좀 믿자. 그럼 그 서로가 누군데? 우리 납세 의무자, 우리하고 세금 내는 자하고 세무 공무원, 국세청 직원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로 좀 믿자 이게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된다. 아름다운 얘기죠. 서로 믿고 성실하게 대하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틀리겠지. 납세 이거 신의 성실의 원칙은 납세 의무자한테는 뭐 해당이 되는 개념인데 세무 공무원은 뭐 필요 없다.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다. 틀린 얘기죠. 둘 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되겠다. 뜻 자체는 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